멋있는데 우리 여러분들 추천과 즐겨찾기 좀 해주시고요. 이거 별풍선 창 내려드릴게요. 미안해. 잠깐 내릴게요. 예. 일단 안녕하세요, 여러분들. 저는 아프리카 TV 랑오랑 BJ라고 제가 오늘 먹었거든요. 예, 좀 신기하게 생긴 훈제 치킨이랑요. 그리고 이거 그냥 일반 콤비네이션 치킨, 아 피자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자 한번 먹을게요. 맛있게 먹어볼게요. 오야 이거 잡는 느낌부터 이상한데 나 이런 치킨 이런 거를 좀 해보는데 의자요? 의자는 저 11만 원 그 정도. 맛있다. 맛있는데? 미누마 유나님 내가 나치에 간다. 반성해라. 사과 안 하면 너 블랙이다. 왜 이렇게 빨개? 몰라? 뭐 맛있는데? 아니야 누나 맛있어. 누나 먹어봐. 존나 맛있어. 오리고기 같아. 난 개인적으로 맛있는데요? 그래. 어디 치킨이 아니라 피자집에서 시켰는데 치킨보다 피자 아 피자보다 치킨이 맛있는 것 같아요. 맛있는데? 맛있는데? 시티 플러스 살까요? CTS 살 거냐고? 바퀴는 네가 만약에 와리가리를 털라면은 시티 플러스를 사고 CTS는 바퀴가 얇아서 너 같은 초보자 새끼한테는 잘 쓴단 말이야. 플러스를 살아라. 장난 이거 저 그런 거 몰라요. 예, 왜 그러세요? 예송이 어서 와. 유나는 방송 안 해요. 유나는 모델이지. 굉장한 모델이죠. 우리 400명 정도 계시는데 추천과 즐겨찾기 좀 해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맛나냐고? 맛있어. 근데 이거 껍데기 극혐이야. 어우 씨 이상한 맛 나. 형님이 굽네 치킨 와리가리 전설 아닌가요? 아니야. 피자 먹을 거야. 혜림이 안녕. 방금 먹었어 이 멍청한 새끼야. 오구타가 어? 너 나중에 마동석한테 걔 두들겨 맞잖아. 왜 그러냐? 응? 좀 맞아야겠다, 너. 얼마냐고요? 2800만 원이요. 우리 400명 넘게 보시는데 추천과 즐겨찾기 좀 해주세요. 원달이 잘생겼다고? 나 오늘 머리가 진짜 걔 호구 싹 병신인데 괜찮아요? 이런데도? 그래. 인정. 자, 먹어보도록 할게요. 지창욱보다 솔직히 내가 더 잘생겼죠. 인정? 인정. 예. 피자 맛있네. 둘이 똑같은 건데 솔루체 피자. 솔루체 피자. 저 18살이요. 힐러? 그래, 같이 보자. 테런이요? 그래? 근데 우리 반 애들은 내가 테런보다는
캔망성을 하길 원해. 유나님은 라오가 좋아요. 지창욱이 좋아하시는데 얘는 저보다 지창욱일 거예요. 많이 소홀하거든요 요즘에. 예. 우리 다 여러분들 추천과 즐겨찾기 좀 해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예, 매일 밤 생방송 10시고요. 1인 1닭이냐고? 야, 근데 나는 개인적으로 피자보다는 치킨이 좋아. 내집 이사했어요. 혼자 살아요. 보이냐? 저 테런이요? 윙신. 게임 얘기 그만하자. 맞아, 독립 피자집일 수도 있어. 혜연이님, 안녕하세요. 조용히. 오, 보이냐? 이게 클라뚜, 오케이? 맛있는데? 희한해, 이거 진짜 맛있어. 준비 중 지우라고? 아, 맞다. 그냥 해요. 준비 중 때문에 시청자가 안 들어오는구나. 400명밖에 없네요. 모르는 척이 아니라 못본 거예요, 이 멍청아. 응? 일단 원나잇 길드님은 전부 다 여자면 다질 거예요, 저 새끼는. 거의 엠창인 템이야. 야, 쟤네 저거 언제 가져가? 기다려봐. 야! 나 줘. 싸우지 마야 되네. 어? 깜짝 놀랐네. 예. 어우 씨, 깜짝 놀랐네. 오래 가셔요. 고맙습니다. 예. 혼자서 안 외롭냐고? 별로 외롭진 않은데? 왜? 같이 먹방하냐고? 너랑 안 해. 건빵이랑 안 해요. 나 좋네요. 나 염색 안 했어. 용은이 어서 와. 왜 고추장 엠창인 새끼야? 응? 일단은 어그로 끄시는 분들한테는 전부 다 공통점이 있어요. 전부 다 학교에서 좋은 애 후들게 맞아요. 일단은 어그로 끄는 애들은 실제로는 앞에서 아무 말도 못하는 새끼들이 개까부는 거예요, 그냥. 더럽게 먹네, 민님이. 당연하죠. 예. 인정. 봐봐, 인정이잖아, 전부 다. 앞에서는 실제로 말하지도 못하고, 앞에서는 그냥, 네, 형님 죄송합니다. 딱 봐도 물구나무석이야. 일단은 저를 만나면은, 일단 여러분 저를 만나면 일단 무조건 두들겨 맞아요. 예. 저 일진이거든요? 진짜 죽여버릴 거예요. 야! 아니! 왜 그러세요? 초코님. 안 돼. 일로 와, 줘. 안 돼. 아, 내 손가락 보지 말고. 병신인가? 이제 또 지껏. 민놈아 왔다잉? 일단은 저 새끼는 말로는 그냥 세계 챔피언이야. 말로는 그냥 치축과학이래. 니 엄마. 예. 일단 추천 한 번씩만 눌러주시면 감사드릴게요. 야, 매니저분들 관리 좀 해주세요. 강퇴 좀 때려줘. 저런 병신들이 많은데 좀 강퇴를 때려야 돼요, 이거는. 응? 자야 되는데 멍멍이가 안 나간다고? 진짜 말로는 세계 챔피언이야. 거의 블랙홀까지 맞는 사람들이에요, 얘네들은. 걔두 마리야. 피자 루체 피자야. 저는 원나잇 길드가 솔직히 마음에 안 들어요. 제 여자친구를 뺏으려고 했기 때문에 너는 꺼져야 돼. 꺼져. 추천 한 번씩만 눌러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아이고. 치킨 한번 뜯어달라고? 존나 많이 뜯어놨는데? 알았어. 원한 다음에 뜯어주지. 야, 훈제 치킨은 놔두면 상하냐? 어? 묻잖아. 이거 너무 느끼해, 근데. 처음에는 맛있었거든? 계속 먹다 보니까 느끼해. 응. 나이럴 느낌? 야, 너도 많아봤자 얼마나 많다고 그래. 어? 응? 야, 너도 많아봤자 내일까지는 괜찮다고? 다행이다. 그럼 내일 아침에 먹어야겠다. 야, 너도 많아봤자 얼마나 많다고, 나이가 많다고. 그렇게 나이부심을 부리지? 응. 왜 그런지 모르겠어. 요즘에 나이 많아도 정신 못 차리고, 어? 정신 못 차리고 막 이래저래 막 둘러다니면서 막 그런 새끼들 존나 많거든? 응? 진짜 개 많아. 응. 나이 많아도 나이 똥꼬인 새끼들 존나 많아서 저는 나이 많아도 딱히 그렇게 정이 안 가요. 응. 존경심이 안 들어. 그냥, 에이, 병신들. 그냥 이거야. 응. 진짜로, 솔직히 말해서. 응. 저는 다르죠. 저는 생각 있는 새끼예요. 며칠이랑요? 27일일 거예요. 나 퇴련비제 아닌데? 시킨 거 먹고 있잖아, 지금. 안 그런 얘들아. 300분 넘게 보시는 분들 추천과 질차 좀 해주세요. 자태는 내가 그 우리 지도 자태 쓰면서 그런 말 하시는데 하는데 자태는 내가 하고 싶어서 할줄 알냐? 전부 다 사정 있고 그런 건데 아무것도 모르면 말을 하지 마세요. 예? 아무것도 모르면 말을 하면 안 돼. 너가 날 알아? 모르잖아. 처음 보고 나서 왜 그러냐? 어? 지 미래 이야기인데. 아, 저 강퇴하지 마봐. 모르잖아요. 일단 모르고 그리고 나를 처음 봤기 때문에 너 몰라. 어? 안 그러냐? 어? 너는 나를 처음 봤기 때문에 나를 몰라요. 알았어, 빵 줄게. 너는 나를 처음 봤고 그리고 나를 아무것도 모르면서 그렇게 어구로만 끌어대니까 네가 학교에서 두드린 것 같고 대인관계 부족에 친구가 없는 거야. 이 병신 같은 새끼야. 알았냐? 어? 내가 내 가정사랑 그리고 내가 내 사정이 있는 걸왜 내가 너희들한테 왜 말해야 되니? 안 그러세요? 응? 그 와중에 어그로 끄는 새끼들도 존나 많은데 노답게 관심병자 새끼들 안 그래요? 응? 나는 말할 필요가 없지. 괜히 이제 또 지들 말빨 안 되니까 개까불어. 그럼 자퇴한 게 잘해서 자퇴한 건 아니잖아. 잘해서 자퇴한 거예요. 예. 잘해서 자퇴한 거야. 응? 알았니? 이거 얼마냐고요? 이거 21,000원. 넌 처음 보는 사람한테 반말 쓰고 그런 애가 누구야? 너도 지금 나한테 반말 쓰잖아. 너도 나 처음 봤잖아. 그치? 응? 나이 어린다고 처음부터 반말 쓰면 안 되지. 예의를 지켜야지. 니네가 예의를 지키면 나도 예의를 지켜. 알았니? 이 건빵 무식이들아. 응? 일단 산랑님, 예, 다음 언챙이. 예, 일단 저 새끼 말 존나 못해요. 너가 예의를 지켜. 네가 먼저 예의를 지켜야지. 너는 보는 입장, 나는 하는 입장. 알았니? 새끼 논리가 없어요, 그냥. 그냥 대가리가 금붕어 대가리야. 네. 너 때문에 짖잖아, 산랑아. 어? 그게 왕주의 산랑님. 그게 님 BJ 욕먹이는 거예요. 예? 팬닉 달고 그렇게 설치면 안 돼. 응? 팬닉을 빼고 설치세요. 알겠어요? 예. 스폰하는 거예요. 있었는데 그만 둘라고. 굉장히 별로예요. 일단은 추천과 즐겨찾기 좀 해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일단은 그래 팬닉을 떼고 이렇게 다 인정하잖아. 솔직히 인정? 인정. 예, 아주 좋아요. 인정. 철없다 진짜. 내가 철없는 게 아니라 네가 철이 없는 거야 병신아. 네가 철없다 진짜 하는데 나보다 일단 나이가 많은 식으로 얘기하는데 일단 저 새끼 일단 최소 나이 똥꼬. 일단은 저 새끼 학교에서 분명히 어렸을 때 학교 다녔을 때 분명히 은둔형 외톨이에 친구들한테 미안해 내가 잘못했지 하면서 존나 뺨 맞은 년이에요. 그러니까 진짜 무식한 새끼들이 저런 새끼들. 굳이 자기 BJ 팬딩을 달아놨으면 성우 자기 BJ 욕먹이라고 일부러 어그로 끄는 개 병신들. 누가 봐도 은둔형 외톨이. 예, 딱 봐도 뭐 지금 내가 자기를 까는 걸 알고 있으니까 딱 봐도 지금 머리를 쥐어짜서 어떻게든 드립력을 굴려가지고 저를 깔 셈이에요. 근데 안 되니까 더 빡쳐가지고 이제 저 새끼 딱 봐도 대가리 지금 거의 빡빡이 됐을 것 같아요. 아주 좋아요. 예.
나는 추천 한 번씩만 눌러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예. 일단은 좀 뭐랄까, 어그로 분들은 좀 말이 안 되면은 좀 어떻게든 좀 님들은 솔직히 욕 없으면 안 되잖아. 안 그러냐, 살랑아? 그래, 라오 사고쳐서 자퇴한 게 아니라 사정이 있어서 자퇴한 건데 왜 모르면서 까불지. 그러니까 모르는 사람은 어쩔 수가 없어. 말을 너무 잘한다고? 잘해야지. 이제 또 살랑이가 이제 말이 없잖아. 불쌍한 새끼. 그래서 안 되는 겨. 응? 안 그러냐? 어? 그래서 안 되는 겨, 니가. 어? 살랑이? 왜 강퇴해? 살랑이는 뭐 어차피 말을 해봤자 뭐안 되는데. 야, 어이가 없네요? 그럼 지 새끼는 학교 애들을 핑뜯 거냐? 내가 언제 학교 애들을 핑뜯 넣었는데? 증거 있어? 없잖아. 있으면 신고하세요. 예. 학교에서 삥을 뜯었어. 그럼 난 경찰서에 있어야 돼. 응? 요즘에는 신고법이 아주 다양해서 너네랑 만약 우리 살랑이랑 나랑 실제로 만나서 내가 살랑이를 좀 두들겨 패도 살랑이 날 신고한 새끼야. 그래서 전 사람 안 때리거든요. 네. 근데 어떻게 내가 뭐 학교 애들 삥을 뜯어? 안 되죠. 예. 나 여기 떠는 거 뭐야? 살아 있어요, 저는. 응? 안 뜯었어요. 북한 돼지 정신님께서 6개 감사합니다. 닉네임 죽이네요. 왜 그래? 살랑이 만들어 버린다. 피자 빵이요? 이거 너무 배불러. 만 원에 90개? 이거 닭? 이거 나두 개, 나 엄청 많이 뜯었는데 이거 존나 느끼해. 일단 추천 한 번씩만 눌러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아니야, 유나야. 그렇게 말해도 들을 애들이 아니야. 우리 12시 넘었는데, 좀 뭐랄까, 마음을 좀 곱게 써주시면 감사드릴게요. 예. 마음을 좀 곱게 쓰는 사람이, 좀 뭐랄까, 인생을 펴요. 추천과 질차 좀 부탁드릴게요. 녹화 여기